강원도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18일 춘천에서 강원도 사회서비스 거점 기관인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해왔던 역할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생겼는데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원도를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사람 중심 돌봄 강원 구현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